레트로플렉스. 아돌프 히틀러와 독일 나치에 의해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남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독일 출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나치를 역사 속에서 완전히 없애기 위해 타임머신을 개발했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과거로 간 아인슈타인 박사는 젊은 히틀러를 만나 죽여버렸고 현재로 돌아오자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바뀌었죠. 나치 독일은 탄생하지 않게 되었지만 스탈린을 중심으로 한 소련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고 본래 역사와 달리 독소전이 없어 강력한 군사력을 보존했으며 대숙전까지 극복했습니다. 1946년 소련은 전 세계를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 유럽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무서운 기세로 공산화시켜갔습니다.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이 공산화가 끝나갈 무렵 유럽 국가들은 하나로 뭉쳤고 소련에게 대항하죠. 7년 동안 이루어진 전쟁 끝에 소련은 패배했고 스탈린도 죽습니다. 승리를 차지한 연합군은 평화주의자지만 무능했던 로마노프를 소련의 서기장으로 임명했고 소련은 더 이상 군사대국이 아닌 나약한 국가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평화주의자로 알려진 로마노프는 공산주의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었고 비밀리로 군비를 증강하죠. 그의 곁에는 유리라는 초능력자가 있었는데 스탈린이 창설한 초능력 부대 대장이었으며 마인드 컨트롤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소련의 침공을 받게 되는데 유리가 초능력을 사용해 미국의 방어망과 감시망을 무력화시켰고 소련군들은 우열 입성하게 된 것이죠.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 소련군들에게 점령되어갔고 사람들의 정신을 조정하는 장치 사이킥 비컨을 설치해 미국 사람들을 세뇌시켜 공산화시켜갔습니다. 미국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소련에게 대항했고 유럽연합군들도 미국을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죠. 소련은 어쩔 수 없이 유럽에도 군대를 파병했고 전선은 미국뿐 아닌 세계로 번져버렸죠. 소련은 핵무기를 대량으로 사용할 계획까지 세우는데 이때 아인슈타인 박사가 핵무기에 대항할 신기술을 개발했고 연합군은 순식간에 전세를 역전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소련군들은 패배하였고 연합군들은 모스크바까지 진격하게 되죠. 로마노프 서기장도 연합군에게 체포되면서 전쟁은 소련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초능력자 유리는 행방을 감추었는데 소련과 연합군이 한참 정쟁 중일 때 유리는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샌프란시스코의 알카트라즈 섬을 탈취한 유리는 사이킥 도미네이터란 장치를 가동시키려 하는데 사이킥 도미네이터는 유리가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미국이 이 장치를 공격해 막아내긴 했지만 유리는 전 세계 곳곳에 같은 장치를 이미 설치해둔 상태였고 전 세계 사람들은 유리에게 정신을 지배당하게 됩니다. 이러니 이 미친놈이 일을 저지르고 마는구나. 신이야 도와주소서. 결국 연합군은 아인슈타인의 타임머신을 사용해 과거를 바꾸기로 하죠. 과거로 돌아가 유리가 비밀리로 짓고 있다 사이킥 도미네이터들을 제거했으며 유리의 남극 기지까지 파괴한 뒤 체포합니다. 소련은 우주까지 진출하는 위협을 달성하기도 했지만 연합군들의 핵폭탄 공격으로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하지만 소련군들도 타임머신의 존재를 알게 되어 비밀리로 개발에 성공하는데 체르덴코 대령은 연합군을 강하게 만들었던 아인슈타인 박사를 제거하기 위해 과거로 향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만 죽는다면 연합군들은 핵무기를 가지지 못해 소련에게 굴복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현실로 돌아오자 핵무기가 사라졌으며 소련은 연합군을 압도하고 있었죠. 체르덴코 대령은 소련의 서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일어나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바로 우길 제국이었죠. 소련이 연합군과 유럽에서 싸우고 있는 사이 우길 제국은 어느 국가의 견제도 받지 않은 채 군사강국이 되었으며 소련뿐 아닌 연합국 모두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소련은 영국을 제외한 유럽 전체를 점령했지만 정작 소련 주요 도시들이 우길 제국에게 침공당합니다. 우길 제국의 강력함에 소련은 순식간에 무너져갔고 이에 연합군들과 소련군은 우길 제국을 막기 위해 전례가 없는 동맹을 맺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 우길 제국은 결국 본토까지 후퇴했고 해망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우길 제국의 요시로 천황은 도총을 통해 타임머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우길 제국은 원래 없었던 국가란 걸 알게 되죠. 우길 제국은 항복했고 요시로 천왕도 사망합니다. 하지만 타츠 황태자는 비밀리로 소련의 타임머신을 탈취했는데 과거로 가 몽골 제국 칸에게 신문물을 전해주었고 연합군과 소련군의 모체가 되는 서구 문명을 쓸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 본토가 침공당하지 않도록 몽케칸까지 죽여 몽골 제국을 멸망시키자 그리고 타츠 황태자는 현재로 돌아오는데 침공당하지 않았던 중국이 강대국으로 발전하였고 일본 본토까지 점령한 상태였습니다.